시장 어제와 오늘은 카카오페이 증권의 윤정식 부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뉴욕 시장이 좀 반등세가 나왔습니다. 우리 시장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뉴욕 시장이 반등이 나왔고요. 좀 뭐 두 대를 말씀 주셨던 대로 반등 폭도 뭐 괜찮았습니다. 뭐 굉장히 큰 건 아니었지만 이 경기 침체 우려감을 좀 불식시키는 FOMC 의사록 공개를 통해서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표명하면서 상승폭을 확대했다는데 이런 부분에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전일 국내 증시 같은 경우를 본다라면은 사실은 좀 힘은 없었습니다. 3거래일 연속 거래 대금이 8조 원 미만이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거래 대금이 줄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기관 중심의 순매수 유입으로 2600포인트 이상을 유지하기는 했지만 이 거래 대금이 상당히 많이 줄어 있고 그리고 외국인은 여전히 매도세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이 시장에 힘은 좀 없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미국 시장에서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그리고 최근에 가장 걱정했었던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을 짚어줬다는 점 이런 점들은 국내 시장에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환율도 최근에 뭐 긍정적인 부분들 본다라면 환율도 어느 정도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고요. 외국인이 매도세를 보여줬지만 외국인의 수급도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박스권의 움직임 그러니까 2600에서 2700 사이, 그러니까 2650 이상이 회복이 되면 상승 탄력은 상당히 둔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박스권이라는 부분들은 좀 답답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시장이 안정을 찾아갔다는 점,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 기술주들, 그리고 전기차에 대한 부분들이 움직임이 좋았다는 점 등을 봤을 때 국내 증시는 금일 같은 경우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좀 더 높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전일 좀 쉬어갔었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 중심이 된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LG에너지솔루션으로 대표되는 2차전지라든지 이런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에 뭐 많이 포진되어 있는 전기전자 중심으로 해서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오늘 좀 좋은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부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전략 저희가 잘 참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